신관 공개홀, 늘 연예대상이 펼쳐지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예전에 개그 콘서트도 늘 여기서 함께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공개홀에 있을 때면은 또 많은 개그맨 동료들이 생각이 나고 선후배님들이 생각이 나고 오늘은 특히 또 유독 한 친구가 좀 많이 그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했었고 많은 분들께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또한 뭐 참 활짝 웃는 미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아름다웠던 친구가 좀 많이 떠오르네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녀를 그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우리 팀의 앞길을 막고 있지. 101번째 희생양이 되고 싶은가? 최우수 신인상입니다. 여자 우수상 최우수상입니다. 박지선. 지선. 똑똑한 개그맨 아니라 진정한 광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지선이 울렸어? 지호가. 내가 울렸어? 아까 소녀시대 변장해서 울었어. 웃어서 울었어.